저 혼자서 매달려 울먹이는 저 순간 너도 나처럼 애가 타는 이 밤 그리움이 멍이 들면 서러움 될까 서러움을 불태우면 그리움 매달려 울먹이는 초승달 너도 나처럼 애가 타는 이 밤 그리움이 멍이 들면 서러움 될까 서러움을 불태우면 그리움 주목나무가 가진 뜻이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이라는 뜻을 가진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작사가 선생님이 그 알람브라 궁전으로 이제 여행을 가셨다가 거기서 이제 그 주목나무에 대한 전설을 듣고 이제 가사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작사가님이 이 곡 굉장히 비싼 곡이라고 아. 굉장히 아끼는 곡이시라고 네. 주셨어요 저한테 이야. 목소리하고 잘 맞으셔서 주셨겠지만 아까 현정 씨 보면 아라 씨가 첫 번째 노래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목 저기 그 노래 가사 말이 되게 예뻐요 예쁘고 네. 뭐 천년만년 아니면 네. 뭐 이것도 그렇고 안아주세요 저랑 완전 상반된 노래를 많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기 사람을 찾고 저는 천년만년 사랑이고 참 우리가 서로 섞여야 돼. 개소되는 매력을 아셨어요. 자리도 딱 이렇게 딱 앉으셨어요. 네. 근데 오, 첫 번째 곡하고 두 번째 곡은 목소리가 조금 더 달라요. 네. 맞아요. 제가 조금 더 이제 그 첫 번째 곡은 조금 더 사랑스러운 느낌을 제가 주고 싶어서 그렇게 좀 했었고요. 오히려 주목나무에 나오는 소리가 이제 저의 목소리랑 본 소리. 아. 그러면 네. 안아주세요랑 주목나무 두 곡 중에 네. 더 애정이 가는 곡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곡이? 그래도 타이틀곡이니까 저는 안아주세요로 안아주세요가 더 네. 근데 네. 이 주목나무라는 노래 자체가 아까 살아 천년 죽어 천년 네. 너무 이게 막 진짜 너무 사랑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좋죠 그런 아, 사랑이 요즘 있나? 없어요 요즘 요즘 없어요 아, 요즘 왜요? 없어요 그러세요 아, 저 완전 꿈같은 사랑하기 꿈꾸고 있는데 아니 요즘 있나?
아, 있을 수도 있어. 아, 그런가요? 아, 진짜 부럽다. 네. 그런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이 노래는 되게 나는 살아 천년, 죽어 천년도 당신만을 기다리겠다. 이런 노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되게 노래 녹음하실 때 네. 뭐 에피소드 같은 건 없으셨나요? 에피소드가 있을 수 없을 만큼 너무 빨리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곡을 제가 받아서 연습을 하는데 그냥 뭔가 제가 표현하기 되게 좋은 노래? 정말 내 노래 다 이런 느낌이 드는 곡이었어요. 이 주먹나무라는 곡이. 그래서 그러면, 너무 빨리 끝났어요. 그러면 이 노래를 기술적으로 네. 부르셨나요? 감정적으로 부르셨나요? 저는 오히려 감정을 좀 살렸습니다. 와, 근데 그렇게 딱 빨리 딱, 딱 맞춰 하고 쫙 맞춰. 쫙 그냥 띡! 그렇죠. 거의 한 세 번 만에 제가 끝난 것 같아요. 아, 그럼 혹시 네. 직접 끄셨나요? 아니면 작곡가님, 작사가님께서? 아유, 모든 분들이 만족을 하셨죠. 아, 왜 원래 그럴 때 있잖아요. 딱 한 번 불렀는데, 오케이, 나오세요. 저 더 괜찮은데, 더 괜찮은데요. 이럴 때 있잖아요. 그거 맞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냥 다들 딱, 너무 좋습니다. 오케이. 그럼요. 아, 긴가민가 할 때가 보통 있거든요. 노래가 괜찮아요. 됐습니다. 하면은 좀 모질한데. 이거 조금만 더 하면 안 될까요?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녹음을 하다 보면 괜찮다고 하는데 뭔가 스스로가 만족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맞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괜히 또 한 번 더 하기가 죄송스럽고. 근데 꼭 해야 되죠. 아니, 하면은 해야죠. 완벽을 위해서 해야죠. 네. 하면은 또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되게 그래요. 반전이야. 저한테 이런 말 잘 못하시지? 네, 저는 그런 말 잘 못해요. 얼굴도 착하게 생기시고.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럴 것 같아. 정말 그러실 것 같아. 너무 부러워요. 아니, 우리들이 믹스하자니까요. 한번. 그러면 두 분께서 믹스하시는 거죠? 합의 보시는 동안. 네. 오늘 오라고 노래 한번 듣볼까요? 아, 저 노래 한번 부를까요? 네. 네! 혹시 어떤 곡? 아, 이번에 곡은요, 내 사람이라는 곡입니다. 내 사람. 네. 오, 오늘 사람 많이 찾네요. 그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믿고 바라보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네. 제가 살짝 이렇게 흘려듣기로는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다고. 아, 네. 이 곡은요, 아침마당이죠. 아침마당 5승에 빛나는 네. 우리 김연택 형님이 이 노래를 또 직접 지어주셨어요. 처음으로 이제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하고 작곡을 했던 곡인데, 근유를 한번 들어봐라 라고 이제 들었는데, 오, 가슴이 뭉클해졌더라고요, 제가. 예. 그분 오성할 때 제가 이제 제물로 가가지고. 제물로. 네, 제물로 바치지고 그 노래를 받은 거죠, 제가. 네. 귀한 옷을 받았네요. 네, 그렇죠. 예. 네. 저는 이 노래 가사를, 다른 사람들은 또 가끔씩 이래 부부의 뭐 이런 모습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부모님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요. 예. 네. 머리에 이제 눈이, 저도 이제 눈이 막 이제 막 내리더라고요. 예, 네, 이게 이제. 아버지. 근데. 아,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그 치러진 그 손으로 막 한없이 보는 부분은 아직 어린 자식이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 그렇죠. 그 느낌 때문에 제가 처음에 딱 받자마자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그냥 딱 처음에 이 곡을 그럼 만나자마자 내 곡이다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아니요, 그 노래 스타일은 내 스타일이 아니라가지고. 듣고 계세요? 혹시 보고 계세요? 노래 스타일을 좀 바꾼다고 제가 고생했어요, 이 노래는. 아, 네. 아 원래는 다른 스타일이었나봐요. 아니요, 제가 부르는 스타일이 약간 트로트 쪽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부르시는 거는 그 7080의 통기타 스타일이니까 약간 느낌이 다른데, 그래도 뭐, 알아서 불러봐라 이래가지고. 네. 저도 녹음 세 번만에 끝났어요, 이거. 훌륭한 분들이시네. 네. 아, 훌륭하신 분들. 녹음 세 번만에 끝냈는데, 나가도 돼요? 아, 진짜요? 아, 진짜 나가도 돼요? 아, 다 끝났대요. 예, 끝났으니까 마음 편하게 나오라고 해가지고 나왔어요. 야, 그러면 혹시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부모님 생각이 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 노래는 부를 때마다, 왜냐면은 부모님이 항상 저는 그 모습, 어릴 때 제가 봤던 그 모습으로 계실 줄 알았는데, 점점 연세가 드시는 거 보니까, 제가 가슴이 좀 안 좋더라고요. 이제 부모님이 좀 이제 약간 편찮으시고, 막 또 가시고 이럴 네, 나이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노래를 아까 들어보니까, 그 주름진, 가슴 깊이, 뭐 이런 말들이 더 공감이 가요. 그렇죠. 예.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지금, 이 나이 먹다 보니까 조금 저도 울컥하는 게 있어요. 우리 잘합시다 부모님한테. 효도 방송. 효도 방송. 효도 권장 방송. 잘하려고 하면은 이거 좀 떠야 되는데 이게 예, 부모님이 좀 떠야지 좀 그래도. 네. 우리 유명한 후 가요제 나왔으니까 뜰 거예요. 그럼요. 후보밖에 나오셨는데. 제 스타가 되신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자리 좀 하시고 기대시고 이렇게 구독 좋아요 막 눌러달라고 하시고. 아 그렇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우리가 또 취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노래에 각자 스타일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좋아하는 스타일. 좀 저는 발라드, 좀 트롯 발라드나 아니면 완전 진짜 발라드처럼 그런 라인을 좋아하는데 다들 어떤 라인을 좀 선호하세요? 저도 트롯 발라드 쪽이 좋더라고요. 제가 원래 하던 또 장르랑 비슷하다 보니까 더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트롯 발라드 쪽이. 저는 슬로우 고고 노래, 7080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고 잘하고. 잘하고 목소리도 맞고. 딥다 잘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그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별락 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가지고 한 소절 해주실 수 있어요. 딥다 잘한다 하셨으니까. 딥다 잘한다. 네. 소름 돋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나예님께 여기까지. 나예님께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럼 우리 권유라고. 저는 발라드가 안 어울려요. 아. 네, 안 어울려요. 얼굴은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약간 빠른 템포. 제가 목소리 좀 약간 얇은 편이거든요. 예, 맞아요. 예, 네, 그죠. 예. 예전에 그래서 락 발라드 이런 쪽으로 좀 락 쪽으로는 좀 잘 어울리는데 춤도 잘 추실 것 같아요, 현정 씨. 맞아요. 네. 댄스하면 이거 관광차 춤이잖아. 아, 관광차 춤. 아, 그래요? 관광차 춤 아니야? 그게 다예요? 예, 이게 다입니다. 아, 그래 그거. 한두 번 놀아보신 게 아닌데요. 혀구르림이 혀구르림이 훌륭하시다. 저는 그래 좀 왜냐면은 뭐 행사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또 처지는 곡은 별로 안 좋으시니까 또 행사장 빠른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빠른 노래 위주로. 주로 뭐 불러요? 행사장 저요? 가서. 저는 그 우설민 선배 노래나 아니면은 그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꽃을 든 남자. 한 소절만. 아, 한 소절만. 네. 외로운 가슴에 꽃씨를 뿌려요. 오. 사랑이 싹틀 수 있게. 락발라드. 이제나 누구의 가슴에 안겨서 아파래. 슬로우 느린 거 느린 거 옛날 노래 느린 거 느린 거요? 네. 나와야 돼 빨리 반짝이는 별빛 아래 서근서근 소문되는 그날 밤. 이호석 선생님이다. 그래? 딱이야. 야, 근데 진짜 주크박스세요. 완전 이렇게 그래 쭉쭉쭉 나오시네요. 아유, 부끄럽습니다. 근데 노래하면서 왜 이렇게 눈웃음을 쳐? 오빠 맞긴 맞네. 아, 제가요? 눈웃음. 오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오빠? 아, 잘 안 보이죠, 현정 씨. 저도. 나는 되게 잘 보이거든? 눈웃음을 막 친다. 아, 제가요? 어머, 어떻게, 너 새로운 사랑이 찾는 건가요? 아니야. 찾았어요, 사람? 아니야. 바로 우리 또 은기 언니의 노래 한번 네. 듣고 올게요. 네. 자, 어떤 노래 들려줄 거죠? 아, 이 노래는 중년의 가슴들이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이 노래도 듣자마자 아, 이거 내 노래다. 그리고 가사를 단박에 외운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그 중년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 온팡 들어있는 노래예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와, 네, 좋습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후후. 가을 산처럼 삶의 놀이 붉게 물든다. 갈수록 어려운 가슴 살면서 피우고 잃어버리고 한 가닥 소망마저 놓쳐버린 텅 비워버린 중년의 가슴 미련의 작은 잔소들이 그나마도 채울 수 없어 공허함에 허기가 든다.
작은 잔속을 그나마도 채울 수 없어 공허함에 허기가 든다. 살아온 세월 많기 초췌해지 가슴 제가 중년이 아닌데도 중년이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곡인데 이게 시인 분이 가사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아. 가사를 딱 보는데 와 그냥 여기서부터 이렇게 술 먹으면 여기 내려가잖아. 내려가죠. 이건 여기서 올라오더라고. 아니 언니가 꽉. 벌써 표정에서 이거 소리를 꽉 올라오면서 이거 내 노래다. 그래서 이 한 소절 한 소절 자체가 가사가 너무 멋있는 그런 노래예요. 그래서 저는 이 노래 부를 때마다 행복하고 너무 좋아. 그러면 근데 또 가사 자체가 진짜 중년이 되었을 때 딱 부르면은 더 그런 느낌이 더 살아날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와닿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애 낳고 이제 뭐 저희 딸이 29, 28, 뭐 아들이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공허하고 뭐 그런 감정이 아무리 옆에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다 있어도 그렇죠. 공허하고 아니 옆에 자꾸 토크 어떻게 해서 하시려고 무서워 죽겠어요. 눈빛이 우세요. 눈빛이 옆에 다 야 언제든지 치고 들어오라니까요. 아니 치고 들어와. 아니 저는 이게 중년이 아니라서 잘 몰라서 중년이 아니라서 제가 좀 몰라가지고 눈웃음만 치고 들어와야겠다. 그래서 맞아요. 저는 이 노래 부를 때마다 정말 이게 이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이런 거를 내가 좀 많은 사람들한테 좀 채워주고 싶다. 같이 술은 못 먹을지언정 노래로 가수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노래로 이렇게 좀 뭔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돼야 되겠다고 제가 이 노래를 불렀는데 다른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자기 좋아요.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노래가 잘 어울리셔. 그쵸? 네. 목소리하고. 네. 중년의 장동건님 혹시 어떻게 들으셨나요? 중년 아니래요. 중년 아니에요. 청년. 아 청년. 청년. 난 청년이 눈가가 자락자락 중년. 아유. 웃지 마! 아니요. 다리미로 오늘 안 밀고 가지고. 안 네. 아유, 좀 밀고 올 걸. 네. 다리미로 밀었어야 네. 되는데. 급히 중년, 온다고. 중년 많이 느낄 수 있는 눈가의 주름. 아름답지 않아요? 눈가. 너무 네. 아름답죠. 근데 아라씨는 아직, 현정 씨하고는 아직 안 졌는데. 아니, 저도 있어요. 또 웃을 때는 눈가 좀. 아까 전에 아까 웃으실 때 괜히 자꾸 눈웃음 이야기를 하니까, 오호! 눈을 뜨고 입만. 주름이 생기니까 좀 잘 안 웃어야 되는데 원래 평소에 잘 웃는 편이라서요. 제가 좀 잘 웃게 생기셨어. 예. 그리고 뭐 심각한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아. 아무튼 심각한 건데 별로 안 좋아하시는 중년의 장동건님 이 노래 네. 어떠셨나요? 아, 이 노래 제가 한번 배워서 불러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고마워. 괜찮죠? 예, 제가 CD랑 네. 이따가 다 드릴게. 주세요. 네. 한 곡 부를 때마다 내가 이제 통장으로 탁탁탁 싸주려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요. 다 싸주려고 하니까 싸주려니까 좀 불러주시고 네. 같이 좀 띄웁시다. 제목도 좀 특이해요. 중년의 가슴 뭐 가슴에 뜰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 정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나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옆에 있지만 다 누구나 사람은 외로울 수도 있고 공허할 그렇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나이에 상관없이. 그래서 그런 거를 노래한 건데 아무튼 우리 이 방송 애청하시는 분들도 이 노래 들으면서 좀 그 공허함을 좀 달래시기 바랍니다. 정말 토크마스터! 토크마스터! 이쯤에서 우리 후후 음악회 오시면 네. 이 질문이 꼭 나가요. 인생곡. 내 인생에 있어서의 인생곡. 좋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혜은이 선생님의 외로움 연다라는 곡이 제 인생 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곡을 또 혜은이 선생님의 허락하에 제 앨범에 수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또 감사하고 또 이렇게 제가 새롭게 트롯 가수로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준 그런 곡인 것 같아요. 한 소절만. 쓸쓸하게 풍경이 부러워. 네, 이런 곡입니다. 오~ 사이다다, 네. 사이다. 아, 감사합니다. 맥주 먹고 막 나는 소리 딱 그거네. 네. 확 뚫리네요, 속이. 멋있다. 네. 너무 멋있다. 우리 은기 언니. 아, 저는 개인적으로 패티김 선배님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인생곡으로 부르는 거는 이제 적고 속에 찬란한 빛이라는 노래를 좋아하는데, 패티김 씨의 그 못 잊어라는 노래도 잘하고 좋아해요. 그래서 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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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사람 자기 피할 시대야. 못해도 잘한다고 해야지. 맞아요. 나를 인정하는 거.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럼 한 소절 한 번만. 아, 그러면은 못 잊어로 한번. 네, 눈을 감으세요. 네. 아, 눈 감아야 돼요? 못 잊어. 못 잊어. 못 잊을 현정이라면 여기까지. 와. 아라는요? 아라는? 아라는 잊어. 아라는 못 잊어. 아직 더 커야 되니까 이제 좀 키워야지. 그렇죠. 응, 더 키워야지. 못 잊어. 못 잊어. 아라는 안아주세요고. 아, 안아주세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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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볼수록 닮았어요. 그러니까요. 누구 닮아? 장동건 배우님. 그런 소리 왜 해. 아니, 그렇게까지 하시겠다고요? 고마해라. 아무것도 아이가. 근데 진짜. 안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에이, 알겠습니다. 근데 멋있죠? 영화 배우 네, 같아? 맞아요. 혹시 인생곡이 있으시다면? 제 인생곡요? 네. 아마 가수로 제가 들어오게 된 곡이 하나 있어요. 그 자오가. 아. 자오가. 자오가. 네. 다 잘하시네. 아, 그 노래는 지금 뭐 잘 부르고 있진 않는데 제가 가수로 이렇게 변신을 할 수 있게 만든 곡이에요. 수상곡이죠. 예. 예. 혹시 무슨 상 타셨습니까? 참가상은 아니실 테고. 두두두두두두 최우수상. 우와! 네, 최우수상을 받고 아마 그 이후로부터 제가 상금도 있었어요? 상금 그때만 해도 100만 원이었어요. 짜다. 요즘 500만 원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기본이 500이더라고요. 네. 그래도 그 100만 원을 안겨준 자오가. 아, 자오가. 한번 그쵸. 들려주세요. 내 곁을 떠나간 그 사람 이름은 차옥 차옥 차옥이었어요. 오빠! 자옥이들 다 같이 넘어갔어요. 넘어갔어. 잘 어울리네. 잘 어울리네. 예, 그 노래가 아마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 터닝 포인트. 캐나다. 터닝 포인트. 네, 터닝 포인트. 포인트. 알겠습니다. F 발음 아니죠? P 발음.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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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이호수 선생님이다. 이호수 선생님이다. 영어 알려주시네요. 터닝 포인트. 포인트. 그럼 오늘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노래, 성은 김효. 들려드릴게요. 아, 근데 닮았다. 누구랑 성은 김효를 닮았나요? 아니요, 문희옥 선배님하고 좀 닮으신 것 같아. 아무도 네, 공감을 안 하고 있어 지금. 자, 성은 김효 올려드릴게요. 지금쯤 그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 되어 있을까봐 차마 그 이름을 밝힐 수가 없어요. 전부를 사랑하고 간
수가 없어요. 찾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꼭 한 번은 만나야 할 사람 선우기. 이름은 TS. 성은 김이요, 이름은 TS. 알파벳 약자로 TS이지요. 지금쯤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까봐 차마 그 이름을 밝힐 수가 없어요. 내 모든 것을 사랑하고 간 사람, 내 전부를 사랑하고 간 사람.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지울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꼭 한 번은 만나야 할 사람 선우기. 이름은 TS. 아까보다 더 잘하시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이 노래가 사실 제가 왜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이 노래 원곡자이신 문희호 님께서 네. 이 노래를 라디오에서 부르신 걸 들어봤는데 그때 진짜 너무 센세이션했던 거예요. 너무 막 그런 짙은 감성이며, 원래는 심해급 감성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했거든요. 심해급? 네. 그만큼 깊은 감성을 이해를 못했는데 딱 그 첫 소절에 성은 김이요, 이름은 TS. 어머, 하는데 완전 오더라고요. 아. 그 DS 혹시 아시는 분 아니에요? 원래 아. 그래서 확 온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동건 오빠. 아니에요. DS 만난 적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김동... 또 생각하게 된다, DS요. DS 누가 있었더라. 김동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지나갔던 남자. 네. 되게 막 어떻게 보면 이 노래가 정말 제가 진짜 어떻게 보면 이때 감성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곡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딱 진짜 와닿았더라고요. 와. 그런 노래들이 있잖아요, 삶에. 그렇죠, 그렇죠.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터닝포인트가 됐던 곡이었습니다. 현정 씨가 나이에 비해서 이게 폭이 넓은 것 같아. 네, 위로, 아래로. 그래서 이게 토크도 진행을 잘하고 물론 그런 게 있겠지만 아주 생긴 거는 아주 귀엽게 생기셨는데, 예, 이게 폭이 넓으신 것 같아서 분명 이 방송 잘 될 겁니다.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후후 음악해요, 번창하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근데 혹시 성은 김이요라는 노래가 사실 너무 유명한 곡이잖아요. 그렇죠. 네. 혹시 다들 이 노래를 처음 들으셨을 땐 어떠셨나요? DS가 누군지는 되게 궁금했어요. 네. 아, 현실적인 고민. 네. DS가 누굴까? 누굴까? 아, 누굴까? 그런 생각을 하셨고 또. 저는 문희옥 씨가 노래 잘하는구나. 이런 거? 아, 노래 잘하는구나. 노래 정말 잘하네. 맛깔나게. 그쵸. 우리 아라 언니는? 저는 근데 그 문희옥 선배님의 노래보다는 오늘 또 그 현정 씨의 그 노래를 듣고 뭔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이래야 된다니까, 토크할 때. 누나, 누나 잠시 닫아. 내가 잠시 닫아주세요. 잠시만 칭찬 좀 드리겠습니다. 네, 조여주세요. 잠깐. 네, 귀와 눈을 이렇게. 진짜 그 느낌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도 잘 한 마디씩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되게. 제가 하면 동건 오빠 이미 늦었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입다 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너무 아쉽지만 우리가 안녕해야 될 시간이 왔어요. 아우. 너무 아쉽죠? 아우, 네. 아쉬워요. 감정 좀 넣어주세요. 아우 아쉬워요. 너무 영혼 리스 아닙니까? 아니 진짜 아쉬워요 진짜. 아, 시간이 너무 금방 간 것 같아요. 너무 금방 갔어요. 저도 너무 즐거웠는데 혹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알려주세요 저희에게. 앞으로의 계획요? 네. 계획 있죠. 오 뭐예요? 있습니다. 네. 서울 오빠가 많이 알려져가지고요. 네. 예. 제가 노래 가사에처럼 팔도 강산을 다 누비는 오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아니 근데 왜 사서 공을 돌리세요? 아니 여기 메린 포인트. 아. 네. 얼굴을 안 보여주겠다 이거죠 뭐. 아. 아니요 너무 눈부셔가지고 내가 잘 못 보겠다는 거지. 이제 한 방 날리네. 저는 지금까지 직업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직업이 많았는데 이제 그걸 다 내려놓고 다 접고 이제 오로지 가수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제 노래 받은 지가 얼마 안 됐고 아직 못 떴으니까 신인 가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좋은 노래를 많이 불러서 좀 여러분한테 많이 알려드리고 아 저런 노래가 있구나 하고 좀 이렇게 좀 좋은 영향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이렇게 우리 후후 음악회 같은 이런 프로그램 많이 또 나와서 인사 많이 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 가수 정은교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에는 여기 토크할 때 맥주도 좀 갖다 놓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의자도 좀 이런 거 좀 갖다 주시고 예. 전 앞으로 노래 열심히 하는 그런 가수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이호섭 선생님의 네. 자꾸 생각나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이호섭 선생님께서 이제 하시는 트롯 대학이라는 그 커리큘럼을 가진 수업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조금 더 트롯에 대한 기교와 그런 맛을 내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익히고 배워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좋은 노래로 네, 정말 뭐 정말 이렇게 재밌게 촬영도 하고 노래도 하고 하지만 그거를 들으시고 보시는 분들이 또 행복하시고 정말 즐거우셔야 되니까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예!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즐거우셨죠? 네! 네! 아 뭔가 그 유치원 선생님이 된 듯한 기분이에요. 즐거웠나요? 즐거웠어요. 네, 오늘 준비한 후후 음악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야, 나 너무 열심히 해서 구두 부러진 거 봐. 진짜요? 나 춤 춰가지고. 이상한 거 아니야? 양쪽 다요? 아, 씨. 야, 이런 거 나와야 돼. 야, 고생하셨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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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구두 구비 부러지다니. 고맙습니다.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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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